제2차 한국전쟁의 종전이 되갈 때쯤 일본 내각정보조사실은 아베 총리에게 한 가지의 문서를 발송합니다. 그 문서의 내용은 곧 전쟁이 종전될 것이며 한국의 승리로 끝난다는 이야기였죠. 아베 총리는 두 가지의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으로 팔고 있던 군수물자에 관한 것이었죠. 제2차 한국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어음을 통해서 군수물자를 생산하였는데 전쟁이 생각보다 빠르게 종전된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군이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졌고 그에 맞추어서 군수물자를 생산하였는데 그게 물거품이 됐으니 말이죠. 그리고 이 군수물자들은 잉여 생산물이 되어서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물건은 있는데 살 사람이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전쟁 특수로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다지 많은 이익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군수품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일본의 군수물자를 거의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것은 어음으로 만든 군수품이었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빚으로 만든 군수품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 군수품을 사는 사람이 없어진다면 영업이익은 적어지고 빚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하여 철강을 생산하는 신일철주금, 군용차량 부품을 생산하던 후지중공업 등이 휘청합니다. 도산까지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위기가 찾아오죠. 한국전쟁의 여파로 일본 주식시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하여 자산가치가 떨어지고 불확실성은 증가합니다. 더해서 일본 정부는 아예 대처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아베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이 미흡하다는 평으로 남게 됩니다. 사회에서는 소비가 줄기 시작했죠. 당연스럽게도 이런 현상은 2CH 같은 극우 일본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혐한 분위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화 헌법을 고칠 마지막 기회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평화 헌법을 수정해서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1946년 11월 3일에 공포된 일본 국법에 의해서 전쟁을 하지 못하는 국가입니다. 일본 헌법 제9조를 보면 군대를 가지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겠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생기고 나서 일본의 우익 정치인과 극우파들은 끊임없이 이 헌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 일례로 2015년 9월 19일에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유민주당이 일본의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죠. 이 법안이 통과시키도록 도움을 준 것은 다름이 아니라 북한이었습니다. 1950년대 이후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동북아시아에서는 냉기류를 흐르게 했습니다. 이 냉기류는 일본 국민들을 불안케 했죠. 우익 정치인들은 이 불안을 불모삼아 헌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북한이 멸망할 처지가 되었으니 말이죠. 일본 자유민주당 총재이자 일본의 총리인 아베 신조와 일본 자유민주당 고무라 마사이코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현재 일본의 의석수를 봤을 때 헌법 개정은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의원 465석 중 284석, 참의원 242석 중 124석, 모두 50%를 넘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연립정당인 공명당까지 합치면 중의원 313석, 참의원 149석, 의회 내에서 헌법 개정이 충분히 가능했죠. 결국 2019년 1월 9일 수요일에 개헌안이 국회에 정식 제출됩니다. 대한민국이 통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사에서 세 번째로 통일을 이룩한 지도자로 기록이 됩니다. 통일이 되자마자 민간인의 북한 유입과 북한 피란민의 남한 유입을 막기 위해서 휴전선 일대가 폐쇄됩니다. 그리고 북한 지역은 치안 유지를 위하여 국군이 관할합니다. 여기저기서 테러가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북한 인민들은 저항 의지를 상실하였습니다. 통일이 되고 조선노동당은 즉시 해산되었고 유엔군의 감시하에 인민군의 무장해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개성과 신의주, 나선 지역은 우선적으로 발전이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아오지 탄광 같은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정치범들도 즉시 석방됩니다. 북한에 있는 김씨 일가의 모든 흔적도 점차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북한이라는 위험 요소가 사라지자 통일한국의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게 됩니다. 한편 러시아는 한국에 가스관을 잇는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전시작전권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3년 내로 완전히 철수할 준비를 합니다. 후에 밝혀진 내용이지만 한반도 상황에 대하여 미국과 중국이 대립을 했을 때 주한미군의 철수를 조건으로 중국은 한반도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게 이루어진 것이죠. 헌법 개정안에 대하여 헌법심사회의가 진행됩니다. 헌법심사회의에서는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통과가 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자유민주당은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야당과 협의 없이 헌법심사회의가 일사불란하게 통과됩니다.
일본 의회에서는 심각한 진통이 이어집니다. 야당은 모든 의정에 보이콧을 내세웠지만 의석수가 너무 모자르기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아베 총리의 계획대로 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찬물이 끼얹어집니다. 일본어로 덴노, 바로 아키히토 덴노입니다. 아키히토 덴노는 일본의 식민지배나 전범 피해자에 대해 사과를 한 평화주의자입니다. 실제로 2005년 사이판 방문 당시에도 태평양 한국인 평화탑에 참배를 할 정도로 지난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었던 인물이죠. 상당히 일본 정부와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2018년 8월 15일 전몰자 추모식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과거 가해님이 깊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 전쟁의 참가가 再び 繰り返されることを切に願い、世界の平和と我が国の一層の発展を祈ります。 특히 아키히토 덴노는 즉위 이후 한 번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키히토 덴노였기 때문에 현재 아베 총리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진 않았죠. 아베 총리의 행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정치적인 스탠드를 갖춥니다. 절대로 헌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말이죠. 황태자인 나루히토 황태자도 아키히토 덴노와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황실과 정부의 정치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야심한 밤, 개마고원에 주둔 중인 제20기계화 보병사단으로부터 급보를 받습니다. 정체불명의 군대에 의해 기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빠른 대응과 제20기계화 보병사단이 보유한 K2 흑표전차 등으로 적의 기습을 무찌르기는 했으나 제20기계화 보병사단의 피해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개마고원에서 초병 근무를 하던 장병 4명이 전사하였고 뒤이어 지원을 오던 한개 소대가 전멸하였습니다. 제7기동군단장인 이정기 중장은 이 소식을 육군본부에 급히 전합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육군본부에서는 아직 북한에 잔당이 남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각 소식통에서 날라온 정보에 의해 그들이 북한의 잔당인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북한 제9군단 리철진 중장 휘하의 병사들이었죠. 리철진 중장의 할아버지는 김일성과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백두혈통과 연관이 많았던 인물이었죠. 북한 쿠데타 초기 제9군단은 쿠데타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평양으로 진격하려 했지만 교통 등의 이유로 진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미연합군에 의해 평양이 함락되고 북한이 멸망되는 모습에 분을 쉽사리 가라앉힐 수가 없었죠. 압도적인 화력으로 제9군단도 한미연합군에 의해 경멸되자 리철진 중장은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개마고원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조선인민군이 무장해제되자 무장해제된 조선인민군의 병사들을 모으는가 하면 중국의 도움을 받아 몰래 무기를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한이 멸망한 지 보름여 만에 병력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공격했죠. 한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한국의 구구정당과 국자정당이 날뛰기 시작했고 조선노동당 추종세력들이 한국의 정당을 세워 북한의 부활을 알리려고도 했습니다. 통일 직후인지라 북한의 지역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화폐를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화폐를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독일의 통일 과정처럼 북한의 화폐를 폐지하고 북한 화폐를 대한민국 화폐로 교환해주는 형식으로 해줬는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화폐 가치가 폭락합니다. 화폐 가치가 폭락함에 따라 수출이 어려워지고 노동자들의 월급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와 동시에 서민들의 삶도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한편 장마당 체제로 많은 이익을 보던 특정 계층들은 시장이 갑작스레 개방되자 자신들의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여 리철진 세력의 휘하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리철진 세력이 점점 크고 있었죠. 리철진 세력은 뛰어난 지략으로 계속해서 국군을 공격합니다. 개마고원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던 어느 날 한 보고서가 육군 본부로 발송됩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은 리철진 세력이 계속해서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군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나 개마고원의 혹한 때문에 동상과 질병이 속출했고 워낙 추위가 강한지라 장비의 상당수도 동파가 되었죠. 심지어 냉각수가 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상했습니다. 게릴라전이란 주민의 지지와 지원이 가능했을 때 가능한 전술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베트콩이 게릴라전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민들의 지지가 기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뜻은 북한 지역의 민심이 한국에게 오기는커녕 리철진 세력을 지지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현재 한국은 북한의 민심을 제대로 잡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예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자본주의가 갑작스레 들어오고 북한 주민을 향한 국군의 가혹행위, 북한 인민군을 해산시켜버린 탓에 공백이 된 치안 상황,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북한의 민심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요는 그대로 리철진 세력의 지지 기반이 되었죠. 국군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미군도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 잔존 세력을 스스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리철진 세력을 이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경제 불황에 의해 사회가 많이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말이죠. 한편 혐한 분위기가 일본 전체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도산 위기까지 갔던 후지 중공업의 근로자와 일본 구구 커뮤니티 OCH를 중심으로 말이죠. 그리고 아베 총리는 이 혐한 분위기를 발판삼아 개헌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해 나갑니다. 2017년에 NHK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이 43%, 개헌이 불필요하다는 국민이 34%였습니다. 하지만 남북 간의 전쟁이 터지고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까지 폭탄과 미사일이 날아오자 개헌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던 국민들은 20%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개헌을 원했던 건 아베 총리만 가지고 있던 건 아닙니다. 미국도 가지고 있었죠. 남북이 통일이 되고 한반도의 미군 전략 자산이 공백이 된 상황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개헌으로 일본이 국방군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이어도 반미 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동북아시아에서의 중국과의 힘겨루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미군은 당연스럽게도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겠죠. 당연스럽게도 중국은 미국과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일본의 개헌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죠. 표면적인 이유는 아직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사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일본이 국방군을 가지게 된다면 2차 세계대전 때처럼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미군의 동북아시아 영향력이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죠. 중국은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합니다. 헌법심사회의가 일사천리로 끝난 지 43일 후 일본 의회에서는 개헌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됩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 각각에서 총의원 3분의 1을 넘는 찬성이 필요합니다. 일본 여당인 자유민주당과 열린여당인 국민당은 총의원 3분의 1을 넘는 의원수를 보유하고 있었죠. 결국 개헌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국민투표로 이 개헌안이 넘어갑니다. 바로 4월 21일. 2020년까지 개헌을 한다는 아베 총리의 의지가 마침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개헌을 반대하는 세력이 의회 앞에서 매일매일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키히토 덴노는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보이고 싶었지만 덴노는 개헌 과정에서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입이 불가능합니다. 개헌에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의견도 불가능하죠. 아키히토 덴노는 2019년 4월 30일에 덴노직을 나루히토 황태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정치적인 의견을 가급적 유보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베 총리가 천운을 타고 난 걸까요? 모든 게 아베 총리가 계획한 대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국군은 아직도 리철진 세력을 진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리철진 세력이 크고 있었죠. 2020년에 전력화할 군 정찰 위성을 금년도 안에 발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한국은 위성 제작에 대한 인프라와 기술을 갖추었기 때문에 자금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했죠. 허나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심하게 침체가 된지라 건설업을 제외하고 모두 불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는 경제 정책에 대해 심하게 실패를 하고 있었고 지지율은 점차 떨어졌습니다. 진짜?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계속해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최근 일본 순시선의 독도 침범 사례가 매우 늘고 있었다는 보고였죠.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2018년까지만 해도 연간 100여 회, 4일에 한 번꼴로 독도 해역을 침범하였는데 최근에는 그 침범 횟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보고였습니다. 분쟁에 대비해서 기록을 남기고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었죠. 보통 일본 순시선은 독도에 찾아와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통과하여 독도를 한 바퀴 또는 두 바퀴를 선회하고 돌아갑니다. 그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입니다. 일본에서 개헌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됩니다. 아키히토 덴노 퇴임 9일 전에 국민투표가 진행된 것입니다. 한국의 국민투표는 유권자 과반의 투표와 과반의 찬성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투표율에 상관없이 단순히 과반수의 찬성 투표만 얻으면 개헌이 가능합니다. 아베 총리에게는 매우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죠. 개헌을 반대하는 일본의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캠페인과 집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반대 투표를 해달라는 의사를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불안했고 미국의 암묵적인 지지, 보수적인 일본의 시민성이 합쳐지며 국민투표가 가결됩니다. 53.7%, 과반수 이상이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국방군으로 바뀌었죠. 헤이세이 시대가 끝이 납니다. 아키히토 오노가 퇴위를 하죠. 그리고 나루히토 황태자는 덴노로 새롭게 즉위를 하게 됩니다. 연호는 카즈요, 활, 화의 인간 세가 합쳐진 단어였습니다. 암묵적으로 비록 개헌이 되었지만 전쟁만은 하지 말자라는 의미였죠.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 한 한국 어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를 나포하기 위해 어선을 향해 위협기동을 합니다. 그 순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순시선과 어선이 부딪히게 됩니다. 해상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이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외교적 문제로 커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가시밭길을 걷던 양국의 국민들이 이 일을 계기로 폭발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혐한 분위기가, 한국에서는 혐일 분위기로 말이죠. 일본이 독도에서 계속해서 도발을 진행합니다. 심지어 한국 영구선을 나포하려 하죠. 이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 순시선에 대해 발포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받은 한국 해군 함정들이 위협 기동을 진행하자 일본 순시선은 오히려 한국 영구선을 방패삼아 우회 기동을 진행하였고, 한국 해군 함정과 함께 동해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동합니다. 그리고 일본 순시선의 연락을 받은 일본 해군 함정들이 도착하면서 한국 해군과 일본 해군 간의 대치가 진행됩니다. 한국 해군은 일본이 납포한 한국 영구선을 놓아주라는 의미로 위협 사격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일본 해군이 위협 사격에 대해 대응 사격을 한 것이죠. 결국 한국 해군과 일본 해군 간의 전투가 발생합니다. 우발적인 전투는 양측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일본 해군의 선제 공격으로 한국 해군의 피해가 더 심하긴 했지만 국군도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전투 당시 국군은 제1함대 소속 인천급 호위함 한 대와 윤영학급 고속함 두 대를 배치시켰습니다. 반면 일본은 타키나미급 호위함 두 대를 배치시켰죠. 화력면에서는 일본 해군이 크게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선제 공격도 일본 해군이 먼저 감행한지라 한국 해군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한국 해군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윤영학급 고속함 두 대가 일본의 스즈나미호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일본 해군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일본 해군이 먼저 후퇴하면서 전투가 끝났고, 한국 해군의 사상자는 약 70여 명, 일본 해군의 사상자는 약 40여 명 정도였습니다. 전투가 발생하자 각국의 지도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죠. 가뜩이나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정서는 극으로 몰릴 대로 몰렸기 때문에 전쟁을 환영한다는 입장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될 것 같다며 말이죠. 심지어 일본산 자동차를 파괴시키는 과격적인 행동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서 한국은 제2차 한국전쟁이 종전된 지 3개월여 만에 다시 데프콘을 2단계로 격상합니다. 미국은 한일간 발생한 전투에 대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둘 다 동맹국이고 동아시아 패권을 미국이 장악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둘 다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한일 주재 미 대사들이 바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투가 발생하자 유럽연합은 한국과 일본 간의 전쟁 확대를 우려해 중재를 시작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한국과 일본을 중재하기 시작했죠. 이 전투는 문재인 대통령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노를 하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본과의 전면전으로 확전될 경우 경제 자체가 파산될 수 있으니 말이죠. 제2차 한국전쟁이 종전된 지 3개월, 여기에 들어간 돈과 통일 비용 등으로 한국 경제는 휘청휘청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늘긴 했지만 2010년대 한국 경제로의 원상 복귀는 힘들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을 매우 많이 진행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2017년 기준 국가 간 무역 순위를 살펴보면 일본은 2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무려 4.7%나 무역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일본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데,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과의 무역은 물론 일본과 거래를 하고 있던 중소기업 혹은 삼성, LG, 현대, 롯데, SK 같은 대기업들도 위험에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베 총리도 고뇌에 빠집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자 전범국입니다. 근데 일본이 국방군을 만든 것도 모자라 성공을 하여 전투까지 일으켰습니다. 국제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었죠. 이런 문제와 더불어 한국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부 다 총합해보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줄어들 뿐더러 자민당의 독주체제가 무너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이 전쟁을 각오하고 일본 내륙에 상륙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일본 쓰시마에는 약 350여 명의 육군 병력이 주둔 중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가 상륙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에 설립된 부대죠. 하지만 이 부대의 임무는 대한민국 해병대의 상륙을 지원군이 올 때까지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비상이 걸립니다. 일본의 서부 방면대 제4사단, 제4후방지원연대의 지원이 올 때까지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죠. 부산에서 대마도는 약 50km에서 70km입니다. 한국군이 보유한 미사일로 충분히 타격이 가능했죠. 그리고 한국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려면 쓰시마를 먼저 공격해야 했기에 쓰시마 방면대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한국군을 막아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일본 쓰시마섬 주민 3만 5천명에게 대피령이 떨어집니다. 같은 시각 일본 육군 제4사단 제4후방지원연대는 즉시 쓰시마로 향합니다. 쓰시마 방면대를 지원하기 위해서였죠. 일본의 공격으로 전쟁까지 확전이 될 것을 우려한 합참에서는 후방 부대에 비상 대기를 명령합니다. 곧이어 후쿠오카에서 일본군이 쓰시마로 향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부산을 공격하기 위해 쓰시마에 집결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부산항을 일시적으로 폐쇄합니다. 그래서 각종 화포나 병력을 부산과 남해안, 동해안 일대로 배치시켜 놓습니다. 해군에서는 1함대와 2함대, 3함대, 잠수함 사령부를 남해안에 집결시켜 놓습니다. 일본 해군과 한국 해군 간의 전투가 발생하면 한국 해군은 괴멸될 것이 분명하지만 한국 해군에게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 해군의 편제는 사면을 전부 다 방위해야 하는 편제입니다. 따라서 한 곳에 집중할 수가 없는 형태죠. 그렇게 한국 해군 입장에서는 일본 해군의 함대를 한 개씩 한 개씩 각개격파시키면서 육군을 일본 본토에 상륙시키기만 한다면 유리한 협상으로 이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해군도 바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군이 내륙에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해안에 집결한 것입니다. 한국은 양면 전선을 뛰게 됩니다. 북쪽으로는 리철진 세력, 남쪽으로는 일본. 불리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상황을 깨기 위해서 최후의 수를 둡니다. 리철진은 이 전투가 정말로 큰 행운이었습니다. 국군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괴멸 직전이었던 북한 부흥군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것과 마찬가지였으니 말이죠. 리철진 세력은 계속해서 병력을 모으고 공격하지만 영쉽지는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정화 작전에 돌입하면서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쌀을 배식하는 등 인민들의 지지가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식량과 군수품의 조달도 늦어지면서 심지어 아사를 하는 병사들도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한국군이 일본 본토를 공격할 것에 대비해 구례 지방대와 마이즈루 지방대 그리고 제4호위대군을 구례 지역으로 배치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사일 공격을 감안하여 전국에 있는 방공망을 총동원하여 한국의 미사일 공격을 막게끔 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24개의 포대, 03식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17개 포대. 정말로 두터운 방공망을 구성하고 있죠. 한국의 미사일로 이 방공망을 뚫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군이 상륙하기 전에 먼저 제압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현실성이 없었죠. 제일 먼저 거론된 것은 해상봉쇄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해상봉쇄는 국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전략입니다. 한국과 무역을 하는 국가들의 이익만 해도 수백, 수천 달러에 달하는데 일본이 무작정 이 무역로를 막아버리게 된다면 한국이 타격을 입기는커녕 일본의 적만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현실성이 전혀 없는 전략이었습니다. 일본 육군이 먼저 상륙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한국 육군은 지난 70년간 북한과 대치하면서 많은 군사력을 증진시켜왔습니다. 일본 육군이 부산에 상륙하자마자 한국 육군에 의해 괴멸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공군을 통해 부산을 공격하자는 말도 있었지만 한국의 방공망도 일본의 방공망처럼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국 공군과 일본 공군 간의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일본 공군에 F-35가 있는 것처럼 한국 공군도 F-35를 보유하고 있었고 부산의 방공망도 매우 촘촘해서 오히려 부산 상공에 들어갔다가는 괴멸이 불가피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죠. 하루가 끝났습니다. 여전히 방어 상태가 유지 중이었죠.
국군은 개마고원에 있는 리철진 세력을 빠르게 진압하고 싶었지만 일본이 그 사이에 공격할 수도 있어서 양면 전선을 유지하되 리철진 세력을 강하게 조여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래도 리철진 세력의 국권이 버티고 있자 군 내에 있는 참수부대를 동원해서 리철진 세력을 암살토록 합니다. 일본 세시마에 도착한 제4후방지원연대는 서둘러 방어진지를 쌓고 방어에 나섭니다. 하지만 일본군의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평화헌법과 무기수출 3원칙, 정경유착 때문에 가격은 비싸고 성능은 떨어지는 무기를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국군보다 무기의 질은 현저히 떨어졌죠. 만일 대한민국 해병대가 쓰시마를 공격하면 2시간 이내로 전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이 진행되지 않자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시작되죠. 한국과 일본 둘 다 공격할 생각은 없고 방어에만 치중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 대립을 끝내줄 한 세력이 등장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립을 그렇게 달갑게 보고 있진 않았습니다. 동해상에서 전투가 발생하고 즉시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해 한국과 일본의 외교관을 불러 전쟁만은 막으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미국의 정치적인 압박으로 일본에서 먼저 한국에게 정식으로 연락을 합니다. 아베 총리가 먼저 사과의 뜻을 내비칩니다. 사실 서로가 전쟁 의사가 전혀 없었고 우발적인 상황 때문에 전투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먼저 성공을 한 거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난을 감수해야 했고 만에 하나 UN에서 침략국으로 지정하게 된다면 일본은 정치적 수세에 몰려 항복을 할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전쟁을 하자고 보채도 국가에서 전쟁을 못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양국은 서로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편이어서 전쟁이 개전되자마자 최소 수십, 수백 개의 기업이 하루 만에 도산하는 것은 기정사실화이고 전쟁이 끝나도 예전의 황금기를 이룩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 양국으로서는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전면전을 펼친다면 가장 이득을 보는 세력은 한국과 일본 둘 중 하나가 아닌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현재 동아시아 정세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으로 이뤄진 양극체제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한일간 전면전으로 양극체제가 깨진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독주가 불가피하고 길게 봐서는 한국은 북한 영유권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이며 일본은 중국 경제 블록에 합병될 수도 있습니다. 양국도 이런 상황까지는 바라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더해서 동해상에서 전투가 발생한 직후 전 세계가 한국과 일본을 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GDP 순위는 3위, 무역 순위는 5위에 해당하는 경제 대국입니다. 한국도 GDP 순위가 12위, 무역 순위도 7위권에 해당하는 경제 대국이죠. 한국과 일본 중 한 개의 나라만 경제적으로 휘청거려도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것이 분명한데 전면전으로 한국과 일본 둘 다 파산하게 되면 세계 경제는 이때까지 없었던 대공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여러 지도자가 멍청이가 아니기 때문에 동해상에서 전투가 발생하자마자 한국과 일본을 뜯어 말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베 총리의 사과 의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동해상에서 발생했던 한일 간의 분쟁은 미국의 중재로 국지전 수준으로만 막을 내렸고 무역은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허나 2일 정도의 대립도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피해를 안고 왔습니다. 분단 비용과 제2차 한국전쟁의 경제적 피해로 인해서 허덕였던 한국 경제는 회복 불가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외국인 투자 비율도 한일 간 분쟁 때문에 다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제적 피해도 막심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을 다시 0%대로 잡고 버블 경제 때 얻었던 잃어버린 10년을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동해상에 있었던 전투로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한국의 군인들, 일본의 군인들, 이들은 누가 보상해줘야 할까요? 그들은 누군가의 아버지, 남편, 형제, 친구였을 텐데 말이죠. 훗날 역사 교과서에는 이렇게 서술됩니다. 어이없는 전쟁이었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었다고,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전쟁은 달콤한 것이라고.
이상 상식이 비거로 문단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